친구들 진호예요. 오늘은 브로스타즈에 있는 레온을 할 건데 레온의 단추를 만들 거야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? 그거 먼저 반으로 접어 주세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접었죠. 그리고 펴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. 레온의 단추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. 옆에도 마찬가지.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아니 이게 조금 앞으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잡아주세요. 다시 펴고 여기에서 둬요. 자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잡고 다시 펴고. 네, 자, 다시 펴고, 자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다시 앞으로. 엄마 이거 보세요. 네. 엄마 이거 봐요. 자, 접었죠? 자, 이제, 예? 자, 그 다음에, 이렇게. 길게 접어줘요. 네, 그 다음에, 이렇게 접어주세요. 네, 그렇고요. 자, 여기에서 이렇게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좋고 여기에서도 여기. 여기에서 네,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. 네, 그렇고, 자, 볼펜 같은 거. 네,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걸, 이렇게. 네, 상어레온으로 할 거예요. 그냥 레온에 보여. 레온은 이렇게 연필로 해도 됩니다. 그다음에 색칠해 줍니다. 네, 이렇게 적어 이렇게 하면 레옹의 단추가 완성됐습니다. 레옹의 단추 딱지를 갖고 올때 제가 요만큼 갖고 온 거였을 때 그냥 이렇게. 여기 레옹이 여기 단추 보이죠? 네, 여기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. 네, 그럼 레옹의 단추가 완성됐습니다. 아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